2017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폐막했습니다. 이제 광주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데요. 다음 대회 개최지인 광주는 세계인들에게 대회 참가와 방문을 권했습니다.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. 화려한 영광과 환희의 순간들.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. We come to the conclusion of a great aquatic festival here in Hungary. 17일 동안 부다페스트 경기장에 휘날렸던 대회 깃발은 이제 광주로 넘어왔습니다. 2019년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전 세계에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Come as a guest, live as a friend, with memory of the pride, passion, determination, and friendship. 윤 시장은 특히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을 소개하며 세계 수영대회를 통해서 민주, 인권, 평화의 광주 정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연설에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박진감 넘치는 대북 퍼포먼스 등이 폐막식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. 또 밝고 역동적으로 소개된 광주의 모습은 차기 대회 개최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습니다. 2019년 대회 때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.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처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광주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